나. 여기 떨어진 무기들 이제 주인이 없으니 제가 가져도 되죠. 제가 이런 걸 왜 모으는지 궁금하지 않아요? 아주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. 바로 장비 강화예요. 점점 강점들이 등장하는데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장비 강화예요. 사부님, 금창약을 구해왔습니다. 아이고, 하필. 어쩔 수 없지. 어서 자리를 비워야 해. 주변 동태를 살피게.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어 죄송합니다. 약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니 할 수 없지. 천파가 이곳에 있다는 게 들킨 것은 아니니 우리가 시선을 끌어 사부님과 천파가 빠져나가도록 도와야겠다. 상대, 왕국의 왕자와 공주가 한 쌍이라 참으로 우스꽝스럽다. 천파를 이용해 비천왕이 되려는 것은 네 욕심 아니더냐? 이놈, 당장 저놈들을 모조리 척살하라. 이번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. 쓸데없이 말만 앞서는 놈, 덤벼라! 모조리 베어버리겠다!
성준님, 여기서 저 녀석들을 상대하느라 힘 빼실 필요 없습니다. 그래, 더 이상 네놈들에겐 볼일 없다. 사부님은 사부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찌 사라지셨단 말이야? 군관들과 마주쳐 사부님께서 저보고 전파공주님과 잠시 피해 있으라고 했는데. 이상한 놈들이라니? 군관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. 넌 사부님을 찾아가 이 일을 알려. 대사형을 도와야 해. 저 병사들이 대사형께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.
선덕을 지키는 장수인가? 제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오는 거라. 천판은 어디 있느냐? 천판은 니놈이 납치해 갔으면서.